오늘 오후 2시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벽돌 공장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2층짜리 건물 전체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에 앞서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는 원주시 호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인 60대 남성이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집이 불에 탔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